여기 이 녀석은 한 1m 30 정도 됩니다. 와, 사람만 하네. 그렇죠. 우리 그, 우리 남자들 날씨를 신는 그 허리 두께만 해요. 와. 실제로 그 굉장히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사야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는 스카이피시에 왔는데요. 여기 보면 무료 관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관람이라고 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수족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관람한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진짜 크네요, 여기는. 예. 얘네들은 예. 그 악어 물고기라고요, 악어 물고기. 악어 물고기요? 그래서 악어, 그, 엘리게이터 과인데, 예. 어. 얘네들은 좀, 네오종이죠. 하얀 색깔을 스노우 화이트, 아니면 플래티넘이라고 해가지고, 만 마리 중에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와. 진짜 크네요. 몇 센치예요, 지금? 얘네들이 1m에서 1m 한 15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와보시면 네. 엄청 크다. 얘네는 와. 레드테일 그 하이브리드. 와. 얘네들 또 팔뚝만 했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컸어요. 메기 같네요, 약간. 예, 메기 정도고요. 이건 이제 아마존강에서 서식하는 네. 피라로코. 아... 피라로코 여기 이 녀석은 한 1m 30 정도 됩니다. 와, 사람만 하네. 그렇죠. 우리 그, 우리 남자들 날씨를 하시는 그 허리 두께만 해요. 와. 실제로 그 견적으로 더 크게 보이죠. 와, 진짜 크다. 네, 그렇죠. 지금 40도 가오리가 저 정도니까. 와. 여기 붙어있는 게. 제가 실제로 본 물고기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와. 아마 예. 그럴 겁니다. 와, 진짜 크다. 어떻게 찍으셨어요, 이거를? 아니, 이제 민물장어 예. 대가리 예. 그다음에 미꾸라지, 큰 미꾸라지들 있잖아요. 예. 큰 미꾸라지 예. 또 대왕 오징어 부채 사령. 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먹는 것보다 예. 식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도 통영도 넣었고 여기는 가오리 임신하는 아이들을 이쪽으로 때려온 겁니다. 아, 임신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임신하는 아이들을 이쪽으로 때렸고 지금 이쪽에는 특허도고 임신을 수출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 진짜 크네요 얘네도. 네, 얘네들은 지금 워낙 넓은 곳에 키우다 보니까 거의 70kg 가까이 되죠. 아. 그런 소네들이 겉소리도 있네요. 네, 겉소리는 이제 알비노 아로하나나 와 여기 홍룡이나 와 여기가 더럽게 같이 와 진짜 크다. 크다. 이런 아이들 조금 더 같으면 네, 이렇게 만져주면 돼요. 오 만져줄 수도 있어요. 예,
그 다른 데도 네. 이제 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네. 거의 한 8년 9년째 키우고 있는 스카이볼드라고 와 공룡입니다. 공룡인데 얘는 자유를 줬어요. 얘는. 아 제가 얘는 팔 대체가 아니어서 네. 좀 넓은 데서 마음껏 놀아가고 그랬는데 진짜 넓은 데 산다. 진짜 넓은 데 산다. 자연 수준이 여기다가 저기다 보면 얘는 피스타 등어. 와 이쁘다. 얘는 사우전. 천 개의 섬을 갖고 있다는 사우전이에요. 와 천 개의 섬.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네. 그 태어난 아이들은 네. 부모를 그 유전은 유전력이 전승이 되잖아요. 유전이라는 게. 네. 그래서 좋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아. 사료로 적응을 시켜놨어요. 아, 사료 분치가 되어 있네요. 예, 여기 보면 사료 좀 남은 거 있죠? 아, 사료구나. 예. 아. 사료로 분치를 시켜놔서 분치가 됐어요. 아, 그렇게 됐구나. 여기 보면, 여기 마침팔 보면요. 여기 보면 암컷이에요, 암컷. 여기 고추가 두 개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네. 안 달려있잖아요. 아. 저 없는 것은 암컷. 그 다음에 이 주식에처럼 가늘게 이게 두 개가 달려있으면 수컷.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아, 양수. 아. 이렇게 하면 이쪽에 와서 수컷. 여기 두 개 보이죠, 이게? 어, 그러네. 여기 두 개. 여기 와요. 아, 그러네요. 예, 이건 수컷. 여기는 안 보이죠? 아, 얘는? 이건 암컷. 아,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예, 예. 아, 신기하다. 암컷이. 예, 딱 나란히 이렇게 보여요. 아, 그러네요. 예. 수컷, 암컷. 아, 이렇게 또 그래요. 신기하다. 여기도 있네요. 얘네는 네, 이런 애들은 다 대형을 들어요. 고대어. 뭐 인디언 나이프나 어. 폴리페리우스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 정말 그 옛날 원시 시대 옛날부터 그냥 그 이런 모양으로 물고기 태초에 이제 물고기들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좀 진화가 멈춘 애들이죠. 어떻게 보면 얘네요. 공룡이네요. 네, 태닝은 안 해도 이렇게 갈색이 나고 윤기가 흘러요. 이게 PVC 수조인데요. 유기 네. 수조가 아니고 PVC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아이들이 유리 수조에 들어가면 네. 글링글링 번쩍번쩍 이게 예쁘죠. 와. 훨씬 예쁘게 보이죠. 아, 유리 수조일 때는 좀 잘 보이네요. 네. PVC 수조에다 투명을 시키는 이유는 네. 얘도 스트레스가 들어가요. 유리수조는 자기 모습이 비쳐가지고 자꾸 그냥 자기 모습 보고 막 네. 공격성이 강화되다 보면 아... 얘네들 그 퀄리티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보니까 아 그래서 PVC에다가 예 안정적이잖아 얘들 보면 놀리지 않고 와 얘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소통을 해요 저하고 용은 소통이거든요 아... 눈을 마주쳐 눈을 돌려요 얘들아 얘는 특목인데요. 예. 제가 저쪽으로 와봐요. 이리 와. 오. 이리. 완전. 자, 봐라. 오, 진짜. 자, 얼굴을 보고, 밑에 한번 봐라. 이리 와. 눈높이를 와. 같이 맞추면서 움직이는 거죠. 오, 신기해요. 처음 봤어요. 지가 퇴장해서 이제 관리에 탓하는 거예요. 아. 예, 네, 여기로. 응. 보자. 와, 신기하다. 얼마나 키우셨어요? 얘는 4년 키웠어. 아. 오래 하셨네요, 같이. 네. 아, 이쁘다. 이런 애들 이제 흑당들하고 아닌 게 프로프로 돼요. 지금, 저, 카메라상으로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네. 얘네들이 예. 굉장히 그 얘가 블루베이스가 강한 애예요. 어, 좀 비슷하게 돼. 약간 비치네요. 보여줄게요. 네. 오.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오. 얘는 배까지 다 블루베이스가 먹었어요. 아. 대형화 놓고 이런 매력이 있구나.
사장님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비싼 애가 어떤 새예요? 사장님 제가 제일 비싼 딸이요? 예, 하나 좀 한, 사실 예. 비싼 애는 예. 저기 저 안에다가 예. 안 팔려고 예. 넣어놨죠. 아, 아까 그 친구인가요? 네. 저기 있는 친구? 네, 저 친구. 무조건 누가 그렇게 한 2천만 원까지는 안 팔아요. 와, 거의 뭐 여기 있는 애도 마찬가지. 얘가 전에 메인 단속 어저께 일이 옮겨놔서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 넓은 데가 해놨더니 아주 팔팔을 잘 돌아다니잖아요. 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던 녀석인데. 아, 그래요? 네. 저기 이제 큰다운이라는 단계가지고 네. 1,000만 원 이상 해요? 네. 와, 진짜 비싸다. 이거 여기 얘가 새끼 때 800만 원짜리 800이요? 4만 원짜리. 아, 새끼 때 800이요? 예, 사람소가 함께일 때게 얘가 800만 원짜리 지금은 그 이상 되는 거네요, 이거. 가격을 이제 말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죠. 사람이 서로 좋으면은 서로 마음에 들고 서로 좋으면 이제 아직 팔 생각이 없어요. 물은 여기서 이제 환수 시스템인가요? 예, 거기에서 이제 네. 공급이 되고 여기 캡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아... 이제 라인이 회관 라인을 따가지고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1이 들어가고 2로 들어가고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해서 이게 여과적으로 2등이 되는 거죠, 물이. 그래서 물이 그 여과적으로 거쳐서 다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로 만들어서 계속 순환식이에요. 아, 예. 여과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여과야 네, 한번 물이 거치고 유동성 여과제 저렇게 돌려주고 저 계산 라인을 타고 일이 올라가요. 이쪽으로. 아, 여기가 또 여과적입니다. 여기서 빼니까 다 여과제예요, 이거? 예, 여과제예요? 예. 다? 와.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물고기들이 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라인. 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는 수돗물을 바다로 아. 물통. 아. 그러면 2, 3일 정도 네. 기포기로 날려주게 되면 염소가 다 제거돼서 아. 물갈이 어때 3분의 1 빼고 저기 그 저기만 여기서 찍으셔도 돼요. 네. 저쪽에서는 물을 빼줬다고 가져오고 네. 햇물을 투입할 때에는 여기만 네.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큰 그 수조가 물갈이가 금방 되는 거죠. 아... 예, 사실 이런 방식은 집에서는 네. 상상을 못 얻어갑니다. 그렇죠. 네. 와, 엄청나다. 저게 다, 와, 얘가 뭔가 했네요. 예. 그 많은 물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구경을 하시라고 예.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 이렇게 앉아서 구경도 하고 그러네요. 네, 물멍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이렇죠. 진짜 맛 잘 만들어요. 일단은 이쪽에 오시는 사람들은 많이 놀래요. 어... 재밌어, 쉬고. 그렇죠. 앞에 막 무료 관람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네.